예, 안녕하세요. 피닉스 아리조나 토마토 향기입니다. 예, 지난 이틀 동안 제가 저희 아내랑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이틀 동안 집을 비워서 뒷마당을 걱정했는데 다행히 어저께 오후에 아마 한 하프 인치 정도 비가 예, 이 동네만 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물을 주다 보니까 요 작은 수박이 작년에 둘 다 씨를 뿌려서 수박을 먹고 씨를 버린 데서 수박이 났었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 작은 수박이 이렇게 갈라져서 안이 빨갛고 개미들이 들끓어요. 그래서 좀 더 늦게 달라 그러다가 오늘 잘라 왔습니다. 그래서. 예, 작은 수박이 안에 이렇게 빨갛게 예, 익었네요. 예, 그리고 이 큰 수박도 그래서 그냥 땄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예, 작은 게 익은 거 익어서 갈라져서 예, 갈라기 전에 예, 한다고 오늘 잘랐습니다. 자로 재보니까 12인치 원피트가 조금 모자란데요. 이게 이렇게 구부렇게 휜 걸 생각하면 한 딱 예, 원피트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예, 흥부의 박이라고 예, 대박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고맙고 칼이 되자마자 이렇게 잘라지네요. 예, 대박입니다. 걱정했는데 빨갛게 이렇게 익어서 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네, 적당히 잘 딴 것 같아요. 네. 네. 생각,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빨갛게 익은 걸 따서, 네, 저도 기쁩니다. 네, 오늘 9월 7일인데, 내일이 추석인데, 네, 모든 분들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피닉스 아리조나에서 토마토 향기였습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